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반 이재명계 의원들이 이번에 당무위원회 소집을 강행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지금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이번 의총도 반 이재명계 의원들의 의총 연판장 때문에 열린 건데 글쎄요, 당무위원회 강행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당무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면은 당무위원회 누가 의장이냐면요. 송영길 당대표예요. 그렇죠. 거기에는 뭐 이제 지자체 단체장도 나오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건데. 네. 그 전체적으로 하면 한 100명 좀 안 되는 사람들이 전체 모여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 당무위원회에 이 안건을 부의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누가 결정해요? 결국 송영길 대표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만약에 송영길 대표 나는 안 열겠다 하는데 그냥 자기들끼리 몇몇이 모여가지고 당무위원을 열었다. 그러면 거기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합법적인 그런 결정 내용이라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인정을 받기 어려운 상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양쪽에서 너무 강하게 이렇게 지금 부닥치는데 이거의 배경은 사실 이것 때문에 두 달을 옮기면은 후보가 바뀔 거냐? 사실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어요. 양쪽에서도. 네. 그러니까 그 이재명 경기지사도 그렇고 또 심지어 뭐 이낙연 전 국무총리나 이낙연 전 대표나 아니면 정세균 전 국무총리나 그렇게 안 봐요. 그럼 왜 2개월 가지고 이렇게 싸우느냐. 네. 만약에 9월 9일까지 네. 만약에 대표가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9월 9일 이후부터는 더불어민주당이 완전히 후보 중심 체제로 옮겨가는 거예요. 네, 잠시만요. 예. 그 후보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건 이제 개인적 의견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예. 정세균 전 총리 입장에서도 후보가 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요구를 하고 또 갈등을 빚고 그러는 것이지 예, 바뀌지 않는데 뭐 하려고 이렇게 시끄럽게 예, 하겠습니까? 그런 희망이 있겠죠. 예. 그런 희망이 있는데 네.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여러 의원들도 과연 2개월을 옮기면 그러면 알겠습니다. 형세가 많이 바뀔 것이냐 네.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대부분 분석을 하고 있다. 그럼 왜 2개월을 가지고 이렇게 따지느냐 네. 그거는 적어도 이재명계에서는 9월 초부터 만약에 자기가 후보가 되면은 그다음부터 당이 완전히 자기 체제로 해가지고 꾸려서 네. 대선 승리를 위해서 갈 수 있다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11월이 되면 너무 늦다고 보는 거예요. 네네. 반면 11월까지 여러 가지 가시 만약에 네. 이게 내용이 계속 되잖아요. 그러면은 결선 투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만약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본선에서 1위를 할 때 50%를 못 넘는다. 그러면 결선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때 지금 현재 지금 양쪽으로 완전히 갈려져 있다. 이게 전선이 양쪽으로 갈려진 게 확실히 보여가지고 그때 네. 만약에 서로 여러 후보가 연합을 한다면은 네. 이길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 알겠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선 연기한다고 해서 후보가 1, 2위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은 지금 개인적인 의견 전제로 말씀하신 걸로 저희가 얘기하고요. 저희 편집 의도와는 관계가 좀 거리가 멀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경선 연기를 두고 반으로 갈라져 있는 민주당과 이런 당의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 있을 이재명 경기지사. 자, 이재명 지사의 현재 입장은 어떨지 들어보시죠. 제가 그 인터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갈등 국면에서 통 크게 받아주면 뭐 대범하다 또 포용력 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그게 유익하다는 점을 모를 만큼 제가 이제 하수는 아닙니다. 뭐 그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는데 당을 위해서 또 이 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줄곧 여권 대선 주자 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이 경선 룰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리 만무하겠죠. 자, 이 경론 어떻게 결론이 날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